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네. 문 활짝 열어놓고 서로 오가면서 감자 좀 드세요, 고구마 좀 드세요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네. 참 세상이 삭막하고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잠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꽉 잠글 수 있을까? 네.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옛날 말씀하셔서 옛날에는 울타리도 낮았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웃과 여러 가지 뭐 소통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해가 많이 짧아지는 그런 시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의 식원 장치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쵸.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재산. 이런 재산들은 금고에 보관하시죠? 뿐이겠습니까? 소중한 가족들마저도 우리 집에 제대로 식원하실 수 있는 밀레 푸시풀 도어락 함께 해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고객님,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면 아, 그럼요. 사실 얼마가 되더라도 충분히 네.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브랜드 보안 전문 기업 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얼리전에서 탄생한 브랜드 밀레예요. 네. 안심하고 가져가시고요. 자, 저는 더 좋은 게 국내 생산이라는 거, 네. 국내 제조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가 되더라도,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싸도 선택해 주시고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게 이런 네. 도어락입니다. 그렇습니다. 밀레 푸시블 도어락. 한 달에 2만 900원으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동 주문선 2만 원 할인 혜택. 근데 나는 에이! 한 번에 갈래요. 11만 원 더 드릴게요. 좋네요. 네, 그랬더니 네.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19만 9천 원대로 네. 고객님 밀레의 푸시풀 도어락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1년 있다가 뭐 다시 또 사야 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가치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자, 예전에 우리 집에 도어라. 그렇죠. 진화의 진화를 거쳤습니다. 네. 이런 거만 있을 때도 우와 좋다 이랬어요. 그렇죠. 번호로 세상에 집을 들어가. 근데 쓰다 보니 이런 네. 버튼식 방식은요 또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흐려져요. 맞아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누군가 와서 괜히 장난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고객님 네. 그래서 개발한 게 옆쪽에 지금 커버가 있는 거. 뚜껑을 덮자. 그렇죠. 덮었어요. 와, 우리 진짜 너무 대단하다. 박수 쳤어요. 근데 네. 열고 닫고 하다 보니 이거 어떡해.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지금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밑에 네. 항상 뭔가 손잡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하나로 합친 게 옆에 있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누르고 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위아래로 하는 건지 밑으로 하는 건지 위로 하는 건지 당차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네. 사람들이 야, 이 집은 도대체 식원 장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이런 우려감이 들죠. 맞아요. 예. 저희 집도 지금 세 번째 걸 쓰고 있는데 제가 밀레 이거 방송을 하면서 네네. 바꿔야 되겠다. 아니 한 달에 2만 900원인데 바꾸세요. 무이자 10개월. 네.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객님, 그럼 저희가 옆쪽으로 가서 얼마나 좋은지 좀 자랑 한번 좀 더 네.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요. 준비를 좀 해놨는데 맞습니다. 와, 그냥 보기만 해도 네. 뭔가 안정감. 야, 이 집 거는 누르면 안 되겠다. 야, 네. 이 집 거는 진짜 뭔가 튼튼해 보인다. 일단은 지금 쫙 보시면 네. 저는 반한 게 스틸 손잡이 부분 네. 두툼합니다. 고객님, 이런 게 국내 제작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헐거워지는 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왜 프리미엄 푸시풀 도어라 이런 말을 지었을까요? 보세요. 자, 번호를 이제 딱 하면 번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 1, 2, 3, 4로 해놨어요. 별표 딱 누르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기시면 됩니다. 당겨요. 네. 풀. 그리고 집에 나갈 때는 푸시. 네. 이게 푸시풀. 그래서 네. 푸시풀.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그렇죠. 세상 편안한 그런 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감동했던 게 우리가 뭐 우유 같은 거 무거워서 과일 같은 거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네. 아저씨 뒤에 계신데 막 이렇게 가리고 하기 되게 좀 죄송스러울 때 있어요. 그럴 때 네. 앞에 그냥 막 눌러요. 영혼 없이. 막 눌러. 끝에만 1, 2, 3, 4, 짠! 하면 네. 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좋죠. 내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혹여나 네. 이 뒤쪽이 약간 좀 따갑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런 무한호수 기능 하시면 너무나 괜찮고 맞아요. 뿐만 아니라 뭐 밤늦게 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새벽에 일찍 나가시거나 그럴 때 가족들 깨지 않게 조용히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터치판을 딱 대시면 지금 보시면 이 번호판이 깜빡일 겁니다. 에티켓 모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무한호수 기능이나 에티켓 모드,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시건 장치는 경보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치려고 뭐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제5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이때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쵸. 보여드릴게요. 지금 4번 틀렸고. 어머어머. 이런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보시면 7초 동안 경보음이 울리고 어느 시간 정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눌러봐도 작동이 안 돼요. 맞아요. 그만큼 이게 시건이라든지 출입은 편하지만 우리 집안의 딱 통제, 이 보호하는 철저히. 맞아요. 뿐만 아니라 뒤쪽 안쪽에서는 또 이중잠금 장치가 있어서 이거 누르시면 밖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요. 그쵸? 안에서 누를 때만, 푸시로 딱 누를 때만 이 이중잠금이 풀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철통보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남편 출장 갔을 때 저도 아기랑 둘이 살 때 좀 무섭더라고. 이럴 그러네. 때 괜히 누가 누를까봐. 누를까봐. 맞아요. 그래서 막 문 꼭 닫고 자거든요. 네. 이중잠금 장치 하면 정말 안심되실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상품이 가는지. 아니, 나 시켰는데 왜 안 와? 깜짝 놀라실까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고객님께서 결제를 완료하시잖아요. 네. 저희 물건부터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기사의 해피콜이 갈 겁니다. 최대한 빨리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날짜 잡고 시간 잡고 편안한 시간에 해서 설치 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감동. 사실 나 내일 고장 날 거예요 하고 고장 나는 문은 세상에 없어요. 맞아요. 전국 230여 개 점에서 AS 센터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무상 AS 기간이 1년이기도 한데 이 AS 센터가요 24시간입니다. 그렇죠.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24시간 서비스 센터가 다 받아들이고 응대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세상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요. 네. 자, 제가 그럼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그렇죠. 이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자, 보세요. 1단계. 그렇죠. 누른다. 2단계. 자, 닫고 닫는다. 또 한 번 연다. 4단계. 진짜 좀 번거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입은 편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서도 시건은 제대로. 네. 해서 지금 보시면 밀레는요. 4자리에서 12자리까지 최대 10개까지 패밀리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카드키도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번에는 아빠 걸로 한번 해볼게요. 2580. 2580으로 한번 해보면 쉽게 이렇게 딱 출입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카드키를 저희가 20개 정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접착형 태그키입니다. 이걸로 딱 접착하시고 나서 딱 갖다 대시면 쉽게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푸시풀이라는 게 동작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손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때, 한 손에는 핸드백, 아니면 한 손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 짐, 택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불편스러우셨잖아요. 쉽게 나와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편해요. 제가 지금 양손에 짐 들고 자, 너무 편한 게 몸으로 그냥 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보세요. 나오시면 되잖아요. 나왔는데 짐이 두 개나 있어. 여기서 받아주실래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예. 누가 도와줄 필요 없이 진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저도 진짜 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고객님,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선택하실 겁니다. 얼리전에서 탄생한 브랜드 밀레예요. 보안 전문 기업 얼리전의 밀레입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릴게요. 자, 저희 자동 주문 전화로 들어오시면 한 달에 2만 900원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바꿔보는 날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시죠. 네, 보안기업 얼리전의 브랜드 밀레입니다. 2019년 출시된 모델입니다. 얼리전 밀레의 푸시풀 도어락 만나보시죠. 원스텝 푸시풀 도어락입니다. 손잡이 돌릴 필요 없이 밀고 당기면 오케이.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도어락, 친절한 동작음 음성 안내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산의 안전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엿보기 방지 무한 허수 기능, 저희 전체 최대 10개 비밀번호 설정 가능합니다. 파손, 침입 시 비상경보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 시스템도 확인하시죠. 전국 약 230여 개 점의 AS 센터 구축돼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센터고요. 무상 AS는 1년 동안입니다. 제품 설치 비용은 일반 지역 및 제주도 3만 5천 원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안내됩니다. 저희가 카드키 총 4개 그리고 건전지 8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리전의 밀레 푸시풀 도어락 자동 주문 2만 원, 일시불 만 원 할인 받으시면 최종 혜택가 19만 9천 원으로 가능합니다. 물자 10개월로 내실 분들 한 달에 2만 900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